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건너편 이 모압 땅에서 오랫동안 세워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살만해질 텐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됐다. 하나님의 염려.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거든요. 3500년 전에 광야 세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땅이 주는 풍부함에 취해서 또는 먹고 사는 일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보냈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위험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는 배고픈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거든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목마를 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셨어요.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의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든 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 모압 땅에 오랫동안 세워놓으신 이유가 사람이 목을 박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취해 살았던 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빛인 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번안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외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불안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